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강세해 보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가 급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좀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삼거래 연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NC소프트가 시가총액 순위로 11위로 올라섰는데요.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를 앞질렀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4조 2,482억으로 하루 만에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를 앞둔 상황인데요. 이 NC소프트가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이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가 최근 50주 신저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NC소프트의 강세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이 모바일 게임이죠. 리니지 2M 해킹과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 등이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 2M 흥행에 따른 시적 성장 기대감이 높은데, 우선 이 NC소프트에 대한 특별한 주가 하락은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증권사 의견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76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제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리니지 2M 매출의 반영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90%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리니지 2M이 그 해외 또 신작 출시 일정 가시화로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